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청라남도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서가 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특히 아까 소개했던 정재천 교장 선생님, 그 여기 와 계신 우리 주기병 대표님 이런 분들이 좀 안내해서 얼마 전에는 김대중 교육감도 만나서 한 모형을 하나 좀 잘 만들자. 특히 이제 순천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학 때부터 이제 교우가 있었고 순천 그 국가정원을 만들 때 제가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디자인하는 이제 그 조경 책임자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곳을 힐링 가든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치유 명상 명성의 가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천사명을 예산 세워서 옹라샘에서 교육하고 저희들도 여러 번 와서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우리 김병호 선생님 몇 분들 오셨대 보니까 여러 번 했는데 이 지자체가 보니까 수장이 바뀌면 전임자가 하는 것을 다 그냥 없는 걸로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러나 그때 또 정말 우리나라의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기적의 도서관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꿈나무꿈 독서학교의 한 좋은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 나누면서 오늘 저녁을 오래간만에 같이 했고 거기에 우리 조 아브라함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드님 조 바울 아주 건장하게 크신 분하고 식사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네,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할 것은 우리 그 조 시장께서 사실은 지금 엊그제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수술 지금 치유도 안 돼 있는데 병원에서 도망 나왔다네요. 막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시간이 많이 좀 간 것 같습니다. 다 은혜로운 시간이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신 분 특히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하면 어쩌면 팔자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컨버전이라고 완전한 회신 180도 바뀌는 것이죠. 180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0.1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오늘의 변화, 오늘의 회신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3년 되면 오늘의 며칠이죠? 2024년 6월 27일인가? 6월 27일. 이 이름도 참여 천복이에요. 예, VIP 초대. 이게 CBMC. 정말 귀한 조직이에요. 이곳에서 찬양도 듣고 고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특강도 듣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도 듣고 어떤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지금 7학년 2반입니다. 보기는 5학년처럼 보여요? 근래에 1월 1일부터 50일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한 몸입니다. 괜찮아요? 예. 단식하니까 이제 체중이 줄게 되고 근육이 소실돼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네이버에 제가 바프를 찍습니다. 6개월 도전해가지고 제가 지금 벗으면 괜찮습니다. 배에 왕자도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어떤 통로로 주시는가 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여기 기억을 하시다 보면 우리 이제 조 시장 잘 보내드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마시던 물컵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순천뿐만 아니라 근래 여수에 가서 정말 가고 싶었던 그 손양훈 목사님 교회도 갔고 애양병원에, 오늘 애양병원에 오셨대요. 애양병원에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면 다 그 핵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많은 고난의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건민이 있으실 것이고, 불리면의 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